당시 일본이 주로 가져간 부위는 돈가스의 재료인 등심과 안심, 그리고 햄용 뒷다리. 한국에 남겨진 것은 돼지 뱃살 같은 고지방 부위, 바로 삼겹살이었다. 남아도는 뱃살을 처분하기 위해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라는 말도 만들어졌다. 단백질과 지방에 대한 구분이 없던 가난한 시절, 돼지 뱃살은 이렇게 탄광촌이나 건설 현장, 재래시장, 골목 식당 등에 값싸게 처분됐다. 진례는 본래 돼지 옆구리에서 바깥에 지방층을 도려낸 뒤 남는 살코기만 갈비살로 유통했다. 하지만 한국의 주문에 따라 지방층을 걷어내지 않고 그냥 포장해서 보낸다고 한다. 삼겹살과 목살은 전부 한국이 가져가기 때문. 뱃살을 먹는 동방의 이상한 나라, 한국을 발견한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이상한 장사 속에 희생양이 돼.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경고의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지만 애써 진실을 외면한다.